서울 도심에는 낡은 벽돌 건물들이 많다. 그러나 대부분 재개발 지구로 지정돼 철거를 앞두고 있다. 아까운 느낌이다. 옛날 느낌이 간직된 도시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. 혹자는 이게 과연 남겨야 할 가치가 있나 의견을 내지만 잘만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도심 속의 근사한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. 익선동 한옥마을도 원래는 오피스텔을 지어 사라질 뻔했지만 서울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게 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장소가 됐다. 수십여 채의 한옥이 즐비한 익선동 한옥마을 한 블럭과 오피스텔 한 개동, 이 둘 중에서 국가에 어느 게 더 도움이 될까? 현재 남아 생존한 벽돌 건물들과 낡은 작은 필지들의 작은 건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.